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문제입니다. 손해평가반 구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안을 채워라 했습니다. 이 손해평가반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 사정사 중 1인 이상을 포함해서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 손해평가반은 가로 또는 가로 1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래서 이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1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2번 금차 손해 일정에 대한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자 한다. 아래 계약사항과 과거 조사사항 조사자 정보를 참조하여 이 보기에 손해평가반 1에서 5반별 구성 가능 여부를 각 반별로 가능 또는 불가능으로 기재하고 불가능한 반은 그 사유를 각각 쓰시오. 단 제시된 내용 외에 다른 고려사항은 고려하지 않겠다 했는데 지금 2번 문제는 한번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문제가 기출됐을 때 대단히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못 푸셨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단 뭘 봐야 되냐. 배제 사유에 해당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우리 손해평가반에 배제 사유가 있습니다. 배제 사유는 네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자기평가입니다. 그래서 자기평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만약에 제가 보험가입자예요. 그리고 제가 손해평가사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발생했는데 우리 집 손해평가를 저보고 하라고 그래요. 그럼 아무래도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내 손해는 크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피해율이 크게 잡힐 확률이 커지더라. 그래서 공정한 평가가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하는데 여기서 자기의 범위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을 모두 다 자기의 범위에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여기 가입한 계약 보험 계약에 대한 손해평가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기가 모집한 계약입니다. 그러면 제가 제 보험을 모집을 했어요. 그럼 A라는 사람한테 제 보험에 가입하면 나중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어떤 복구가 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권유를 해서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면 막상 그 집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제가 말한 것처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실제 그 피해보다 더 피해율이 높게 잡힐 확률이 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도 평가를 못하도록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 계약에 관한 평가는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전 평가로부터 평가 후 30일 내 계약자 상호 간의 손해평가. 이 의미는 이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제가 발생해서 손해평가를 갔어요. 손해평가를 갔는데 A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이영복이가 손해평가를 참 후하게 잘해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보험금을 많이 받았다 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이만큼 피해를 본 것 같은데 이영복이 저놈이 와서 평가를 무지하게 박하게 해서 보험금 예상보다 매우 적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저희 집에 재해가 발생해서 이 평가를 하는데, A라는 사람이 왔네? 그럼 어떨까요? 아, 이영복이 지난번에 우리 집 평가할 때 후하게 해줬지. 네 집은 굉장히 박하게 해줬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전 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 상호 간에 하는 평가는 배제를 해라.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가 평가한 제조사나 검진조사. 이 제조사는 어떤 손해평가 이후에, 계약자에게 손해평가 결과를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계약자가 그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같은 것을 첨부해서 7일 이내에 다시 평가해주라 하면 평가를 다시 하게 되죠. 그걸 우리가 제조사라고 표현했고, 검증조사는요, 검증조사는 기존에 손해평가한 내용 중에 일부를 추출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평가를 제대로 진행을 했는지 확인해보는 확인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제조사나 검증조사를 또 저한테 하라 그러면 어때요? 바뀌는 내용이 없습니다. 내가 했는데 당연히 잘했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네 가지 사유에서는 이 손해평가반에서 배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혹시 이네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가? 요걸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금차 조사를 봤더니 가계약이고요. 금차 조사는 가계약이고 조사 일자는 낙과피 조사를 9월 7일 날 하겠다. 이 9월 7일 날짜가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혹시 이 직전 평가 30일 이내가 해당되는 게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상 봤더니 가계약의 계약자는 H. 그러면 금차 조사가 갑니다. 그러면 이 H는 어때요? 자기 평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손해평가반에 포함될 수 없다 해서 이 손해평가반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이 나왔고요. 그리고 모집인이 입니다. 하나가 더 나왔네요. 이도 손해평가원에 못 들어가죠. 왜못 들어가요? 자기가 모집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가계약, H가 계약한 이 가계약은 E가 모집한 계약이기 때문에 자기가 모집한 계약에 해당되므로 이 손해평가반에 포함될 수 없다. 이 계약 일자는 큰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조사 사항을 봤더니 계약자 H가 나계약의 조사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나계약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나계약이 적거 착가수 조사를 8월 18일 날 했습니다. 8월 18일 날이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자 중에 H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번 조사가 9월 7일. 그럼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니까 나의 계약자. 자, 역시 손해평가반에 들어올 수가 없다. 왜요? 직전 평가 30일 내에 계약자 상호 평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계약의 계약자 누굽니까? 이 A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계약의 계약자인 A. 요 사람도 손해평가반에 들어올 수가 없더라. 그리고 이제 나계약에 이 모집인이 B인데, 모집인 B는 어때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집인 B는 가계약의 금차조사의 손해평가반의 일원으로 들어올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럼 이 조사자 정보를 한번 보자. 이 조사자 간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관계는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A부터 H까지 봤더니
A 손해평가인, B 손해평가인, C 손해평가사, D 손해평가인, E 손해평가인, F 손해평가사, G 손해평가인, H 손해평가사. 그런다는 얘기는 지금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이 범위 내에 전부 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A부터 H까지 전부 다 단독으로도 손해평가가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1번부터 한번 보죠. 1번은 A하고 B가 이 손해평가반으로 지금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A 이 계약자가 그리고 모집인이 B였습니다. 그랬을 때 나계약의 계약자 A, A는 손해평가반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불가능입니다. 근데 B는 가능했죠. 이 모집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도 서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직전평가, 이 30일 이내 계약자 상호평가에 해당되는 A라는 사람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2번입니다. 2번은 C하고 H. C하고 H. 그러면 누가 걸려요? H가 걸리죠. H는 C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H는 자기 손해평가돼요. 그래서 불가능. 이 이유는 자기 계약에 대한 손해평가가 되므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3번입니다. 3번은 G 단독입니다. 그런데 G는 여기 해당이 없죠. H, E, A 요 세 사람만 못 들어가요. 그래서 G는 가능하다. 그리고 4번 이 C, D, E 4번은 C, D, E로 구성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안 돼요? C는 가능했어요. C는 아무런 연고가 없죠. D도 연고가 없습니다. 가능. 그런데 E가 안 돼요. 이유는 불가능인데 자기가 모집한 계약에 대한 손해평가는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가 모집한 계약이기 때문에 모집인이 가계약의 모집인입니다. 따라서 이 불가능. 그리고 5번은 D하고 F. 그런데 D, F 걸리는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D, F 모두 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능.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오면 1, 2, 3, 4, 5번 얘를 볼 게 아니라 먼저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렇게 먼저 찾아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시간을 절약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